됐습니다. 네네네. 저희 마을 공동체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모니터 판. 모니터가 좀 나아졌을 때 했던 거잖아. 아, 살짝 올려라, 모니터를. 나아지니까. 모니터 나도 되고, 저는 이걸 잘 많이 사는 게. 손만으로 써도 되겠구나. 네, 마지막 코스죠. 오늘 구로동 코스 중에서 지금 구로시장 안에 있는 청년 점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목공소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마당에서 또 힐링 카페에 또 모이신 엄마들이 벼룩 시장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시장 안에 이런 공터가 있다는 게 조금 들어보지 않으면 생소한 장소거든요. 이 근처에 이제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뭐 라인 댄스 교실도 하고 그래요. 상인들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엄마들끼리 네, 공동육아를 원하는 할 때까지는 쓰시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뭐 다 만들어지고 재봉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손으로 만드는 머리띠, 팔찌, 공예, 그리고 아이디어 옷 입고 그리고 유모차 덮개 그다음에 좀 다양하네요. 예, 그리고 매달 토요일날, 늦겠죠 토요일날 11시부터 2시까지는 지금 아까 전에 만남의 현장에서 벼룩시장을 하는 거죠. 엄마들이 만든 것들을 가져오고 집에서 안 쓰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금 영프라자에서 직진하는 진입로 입구죠. 아, 예. 서더비가 여러분들 거죠? 예, 예, 영프라자. 더비 안 돼요?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입구가 있었잖아요. 네. 시장에는 여러 갈래 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또 한쪽이에요. 이쪽부터 청년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한 바퀴 두시고 저희 매니저님, 네. 청년 가게 모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님 이야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하나 분이라서 여러 번 돌아가고 하는
앉을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청년가게 영프라자에 이제 오셨고요. 저희 영프라자분님 어떠세요? 한 70에 프라자 뭐 이런 기분이잖아요.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가게를 열어서 시장 활성화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제 있을 텐데 이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왔다 가신 이제 우리 구로의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니까요. 보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 시장에는 우리 영프라자 말고도 옆에 보면 비단길도 있고 또 구로가 또 자랑하는 치궁 떡볶이 집도 있고 여러 뭐 이렇게 길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로의 또 명물이기도 해요. 구로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영프라자 오셨으니까 우리 영프라자에 책임지고 있는 우리 매니저님. 이름은 최윤승인데요. 별명은 윤승이라고 해요.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이제 와주신 거죠? 네네. 온길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영프라자는 간단하게 영프라자 소개. 네네네네. 네, 여기는 원래 김정포 골목이었어요. 무려 20년도 예. 사실은. 똥집만한 사장님. 네. 4시부터 장사 시작하고요.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20년도 전에부터 김정포 골목이 시작돼서 사실 여기가 원시장, 구로시장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장인데 이제 구로공단이 쇠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리봉시장 그리고 구로시장이 같이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낡은 것보다는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도 사실 한 20년 정도 비어져 있던 공간이었는데 구로는 예술대학이라는 팀이 한 2년 정도 구로시장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관계 맺게 된 상인들 그리고 발견하게 된 이 빈정포 골목 그리고 마을 공동체 추진반에 되게 적극적인 지원하고 그리고 제안이 있었어요. 여기서 청년들이 장사랑 같이 시작해보는 걸 같이 꾸려보면 어떻겠냐 제안이 왔었고 네 알게 네,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작년 반년 동안 여기 장소들 찾아보고 공간을 확보해서 올해 초에 이제 청년가게 영프라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4개 점포가 있고요. 크지 않아요. 정말 여기 골목 하나거든요. 네, 붙어 있어요. 저쪽 끝에 간판이 좀 보이진 않지만은 구로는 예술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구레페 구로에서 파는 크레페라고 해서 구레페라고 해서 지금 크레페 장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똥집 만나고요. 홍대에서 되게 유명했던 똥집 튀김집이었는데 권리금 인상이랑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 그런 어떤 문제로 장사를 쉬고 있다가 이제 구로시장 빈정포, 구로시장 영프라자를 만나게 돼서 지금 장사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옆에는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들이 재해석한 인디 푸드 마켓 시작을 해서 쾌스퍼가 있고요. 그 뒤에는 아트플라츠라고 해서 무대 미술 디자인을 전공했던 친구들이었고 꽃초상화라는 아이템으로 카페랑 같이 하면서 이런 여기 구로시장의 청년가게 영플라자가 지향하는 바에 동의를 해서 같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처음 와보시는 건가요? 여기 왔었어요. 저기 오시면 전 모르죠. 전 여기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축제할게요. 진짜 오셨다. 저희 이제 오프닝 저는 뵀었어요. 예, 같이 오고 맞네요. 좀 기억나요. 아주 기억나요. 제일 궁금한 거 매출이 괜찮은가요? 아니요. 괜찮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밤에 드셔야 돼요. 밤에 따지면 따뜻한 때까지는 안 있어가지고. 밤에도 비슷해. 밤에도, 밤에도 비슷하게 굉장히 한적하고, 근데 드문드문 손님들이 계속 오세요. 근데 점점 동네 단골들이 작게 남아서 생겨나는 거. 적게 남아, 생겨나는 것과. 그럼 이런 연습을 하다가 앞으로 여기 안에서 학대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학대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준비 중이에요. 아마 올 하반기 쪽에는 한 10개에서 12개 점포 정도 더 확보로 모집을 해서 네, 구로시장에서 빈 점포에서 장사할 청년백상품을 찾습니다라는 걸로 모집 공고를 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할 거고 이제 한 예상되는 점포는 10점포, 12점포를 더 이제 조성해서 이 골목 안에서 조성을 해서 같이 장사할 네, 그래서 한 내년 올 하반기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그 장사 시작할 네, 계획 중이에요. 조건이 있나요? 점포에 청년은 이제 법적 기준으로는 만 39세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은 해당됩니다. 원래 마지막이 아니야? 올해 꼭 해야 돼? 올해 꼭 해야 돼.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가 구로시장이고 저 앞에가 남부로 시장인가요? 거기서는 몰라요. 제가 처음에 여기 몰라서 찾으려고 할 때 거기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도 시장 상인들도 몰라요. 그러면 남부로 시장이 그러면 이번에 완성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제 교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하고 여기하고 별개 같이. 네. 구로시장하고 남부로시장하고 상인회가 달라요? 상인회가 달라요. 그런데 남부로시장은 남부로시장대로 문화관광 시장이라는 표현을 받았고 구로시장은 이제 골목형 시장이라는 걸 좀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구로시장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는 뭐 구로시장의 상인으로서 네. 그래서 구로시장은 여기 근처분들은 청년들이 장사하는데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저기 골목에 있다라고 할 때 뭐 여기 주변 분들이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신문기사로 보면 남부로시장에 야시장,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네. 유치를 위해서 야시장을 연다고 해서 이제 아 여기 상품거리 대표 자리인가 보다 생각했지 예, 저분이 이제 정말 조금 이주민이나 문화 그런 컨셉으로 야시장을 열 것 같고 이쪽 청년 가게하고의 결합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쪽 저게 다문화 네 다문화 축제가 아마 열 것 같고 또 연플하자는 여기가 정말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곳이라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메르스 때문에 조금 기간이 미뤄지긴 했는데 예, 원래 행사, 셔터업 같은 오프닝 파티 같은 걸 좀 해보려고 그런 야시장이나 축제 같은 걸 좀 지속적으로 열려고 하고 있어요. 장사를 4시부터 하세요? 다른 가게들은 카페가 4개니까요. 홍준만마가 제일 정성을 잘 보여서 이 가게가 4시부터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가게들은 12시부터 열어요. 네, 난 12시. 난 12시에서 나머지 가게들은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꽁집 만나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밤 장사니까 4시에 열어서 저녁 손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뭐 11시, 12시에 들어가다가 늦으면 막 1시, 2시까지도 있고 점심 저녁까지는 열어줘야지 4시부터 열면 저녁 장사밖에 여기는 특집 튀김집이라서 튀김에 딱 맥주 퇴근길에 딱 한 잔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집이라서 이 가게는 그렇게 됐고 아마 다음 2차 모집하는 집들은 그래서 다들 아쉬워하시네요.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2차 모집 때는 밥집들 심야식당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근데 심야식당이라서 밤에 여는 게 아니라 정말 심야식당이라고 보면 밤에 여는 것도 특징이지만은 작은 가게 안에서 크지 않은 가게지만 손님하고 네, 손님하고 주인이 네, 굉장히 같이 어울려져서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는 그런 약간 따뜻한 밥집이라는 컨셉으로 좀 사람들을 모아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여기 있으면서 항상 밥 먹는 게 걱정이에요.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해먹는 것도 해먹는 것도 한 끼지.
요새 아 진짜 좋은 음식들이 많이 좋아서 우리도 많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럼 이 집중으로 다 비어있는 점수인가요? 이게 셔터가 내려가 있긴 한데 네. 정말 빈 점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고 저희도 입도 즐겁게 해주실 우리 윤순 선생님한테 용기의 박수를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많이 놀러왔어요. 집에 가시는 건 두 번째. 너무 외로워. 외로워. 사람이 많아서. 지금 현장 생방송 중이거든요. 생방송. 우와. 와. 지금 SNS로 많이 올릴 겁니다. 와. 얼른 홍보하세요, 빨리. 끝나세요. 자기들 놀러 오세요.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여기 카메라에 대고 하세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하니까 얼른 빨리 홍보하세요. 네. 청년가게 영플라자 구로시장 안에 있어요. 깊숙한 골목 안쪽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을 구로 1코스 넘나들이 여행을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하지만 또 날씨가 바람이 솔솔 불어서 덥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즐거운 여행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우리 구로구에 협조해주신 우리 주인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기자 촬영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들 더 업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구로에서 또 뵙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또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구로구에서 이렇게 넘나들이 마을 여행이 시작되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로구에 사는 분들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구로구에 넘나들이 여행에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와 소개하고 함께 마을 공동체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말씀씩 하시죠. 우리 공정 네, 저는 혜수이가 다른 선생님. 인 선생님. 네. 인 선생님. 인수쌤 얘기하세요. 아, 네. 티브 되십니까? 네. 아, 오늘 그 구로 넘나들이 투어 너무 좋았고요. 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로 안에 있는 그 가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지역 안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로의 그 길, 그 가게가 다 특별하게 너무 잘 보였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구로에서 13년째 살고 있었는데 사실 구로 시정 이렇게 와본 게 올해 이제였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도 이웃이라는 느낌도 없었고 제 사는 공간 안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애향심도 생기고 또 이웃이 어떻게 사나도 궁금해지고 또 마을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같이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넘나들이가 서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구로여서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좀 낙후된 곳, 빨리 떠나고 싶은 곳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다니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더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김정열 양호가 말씀 못하시는 분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넘나들이 구로에 저도 오래 살았는데 이런 넘나들이를 해서 구로를 좀 더 알게 돼서 기뻤고 또 이런 영프라자 같은 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서 이 구로가 좀 좋은 이미지의 구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쪽으로 오셔야 더 배경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입니다. 네. 아, 오늘 넘나들이 마을 여행 너무 재밌었고요. 예. 좋은 차도 마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체험도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안 하신 분 나오시죠. 네, 끝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실 때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구인 공정여행 윤영묘입니다. 오늘 구로 넘나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게 그 마을 회복 운동. 네, 거기서 이제 벽화 만들기 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니까 구로시장에 이 청년 가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재밌었나요? 네. 말씀하시는 얼마나 얼굴이 운동상이신지. 네. 맞아요. 하늘. 청년. 네. 정말 항상 웃어요. 화날 때 한번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로 마을 여행 이런 건지 모르고 얼떨결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마을에 대한 그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넘나들이 낄 뿐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지구인 공정 여행이라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마을 여행을 기획도 하고 또 사람을 모집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넘나들이 길 뿐 아니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 지구인 공정 여행이라는 그 팀에서 기획하고 있는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거 말고도 진짜 멋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기획한 길이 또 많거든요. 거기에도 많이 와주세요.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네. 한번 하세요. 네, 네. 우리 세고. 네. 네. 자, 지구인 공정여행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랑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